전기 설비 관리부터 진행을 합니다. 170페이지고요. 전기 설비 관리 관련해서 규정 또 이론 내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규정과 관련해서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이야기입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제 세대 용량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하나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전기사업법 관련해서 용어, 전기설비 용어 특히 이제 요 전기설비 용어를 계산하신 후에 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변압계 용량 또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의 용량 이러한 부분들 이제 잘 정리하신 후에 전기 설비의 전기 검사 그리고 안전관리 대행 대행 또 전기 사업 법령상의 기타 사항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적인 측면 검토가 되겠죠. 자, 우선 170페이지에 보시면 세대별로 설치되는 용량이 얼마냐 그랬을 때 3kW 이야기를 합니다. 3kW.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전기 사업 법령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정의를 하실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한전측의 라인이 들어왔을 때 세대나 이 공용의 일부 우리 이제 380볼트를 사용하는 또 220볼트를 사용하는 곳에 전력이 이제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실제 들어올 때 저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2,900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들어오죠. 바로 쓸수 없기 때문에 변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압력을 변환시켜서 또 문제가 있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 설비도 준비해 놓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대 또 380으로 이렇게 공공의 380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보시면 전기 설비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전 측에서 보내는 설비가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설비는 이제 자가용 전기 설비입니다. 전기 설비. 거기 이제 다 해서 세 번째 나오죠. 자가용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쭉 뒤고 6번을 보시면 전기 수용 설비 나오는데 수용 설비는 수전 설비와 구내 배전 설비다. 그래 놓고 7번에 수전 설비, 8번에 구내 배전 설비 이야기합니다. 수전 설비는 이렇게 타인의 전기 설비가 이렇게 이제 변압을 마친 후에 배전반이라는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배전반에서 배전이 되죠. 이렇게 여기 배전반까지 요 설비를 수전 설비 받는 설비 배전반으로부터 이쪽 세대 쪽 이쪽으로는 이제 우리 배전 설비인데 이 배전 설비는 군에 있는 배전 설비에서 군의 배전 설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의 배전 설비와 이 수전 설비를 합쳐서 부를 때 전기 수용 설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이제 정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저압, 고압, 특고압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압의 경우는 이런 이제 세대나 이런 것들이 저압이죠. 그래서 저압은 이것이 교류냐, 직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교류인 경우는 600볼트죠. 600볼트 이하. 이하입니다. 직류는 750볼트 이하의 전압을 저압이라 그래요. 특고압은 7000볼트 초과입니다. 초과.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건 뭐냐? 요 사이에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고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요 부분, 예, 수전설비, 발전설비, 예, 여기 있는 수전설비, 요 발전설비, 예, 요 내용들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시면 전기 검사가 나오죠. 그래서 요 전기 검사는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 하고, 요 일정은 요렇게 합니다. 337, 그래서 3년마다 해요. 2개월 전후로 받고, 재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7일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전기검사, 예. 172페이지 보시면, 전기검사, 그래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 또는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에 대해서 3년마다 2개월 전으로 시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불합격했다. 그러면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5번 보시면 7일 전에 신청해라. 그럼 5일 이내 이제 필증을 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를 하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는데 일정 규모 미만이면 대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대행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그 용량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전설비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그리고 합계 용량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공사라든지 사업자에 이렇게 이제 대행을 줄 수도 있고 개인 대행도 가능해요. 개인 대행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용량을 들여다보면 1000kW 미만 또 500kW 미만이면 대행 가능하고 합계 2500kW 미만이면 안전공사나 사업자의 대행을 줄 수가 있어요. 개인의 대행은 그것보다 적죠. 수전설비는 500kW 미만,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는 300kW 미만입니다. 합해서 1050kW 미만이면 대행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173페이지에 그 대행하는 자 그 가운데 부분 보시면 기억번 안전공사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에 안전공사나 대행사업자와 이번에 개인 대행자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기사업법령상의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보죠. 자, 이론. 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요즘 잘 나오는 부분은 요 변압기의 용량을 이제 추정하는 용량 추정식의 내용들이에요. 변압기 용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용률이라고 하는 개념. 수용률, 그 다음에 부하율. 부등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다. 그게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 용량 합계로 나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전기 설비 용량을 다 곱했더니 1000kW더라. 근데 최대 수용 전력이 700kW더라. 어떤 시점에서 그러면 70%의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최대 수용 전력은 700이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예를 들어 350이더라. 그러면 아 50%의 부하율을 가지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득률은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득률은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예요. 이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건 항상 1보다 큽니다. 이건 이제 문제 풀이해서 좀 더 이 개념을 좀 더 잡겠지만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란 얘기는 뭐 이 변전실에서 나가는 부하 뭐 어떤 부하든 관계없습니다. 그 부하 중에 최대 수용 전력을 의 합계를 더해 놓은 것하고 어떤 시간대에 합계 부하가 최대인 것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제 부득률이고 이거는 최고치를 합해 놓은 이 분자가 항상 크게 돼 있기 때문에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변압기 용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7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률, 부하율, 부득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부하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부득률 곱하기 역률로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 수변전실의 위치 구조. 자, 이렇게 돼 있고. 수변전실은 항상 이 단지의 중심에다 이렇게 두죠. 중심에다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 이렇게 구석에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부하의 중심에 배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175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천장 높이 나옵니다. 고압의 경우는 3m, 특고압의 경우 4.5m 이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예비전원 설비, 이제 이런 이제 발전 설비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발전 설비는 변전실에 가깝고, 천장 높이는 2.6m 이상으로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비상전원 공급 기준,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 의한 비상전원 공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20분 이상, 30분 이상,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급 시간이, 그래서 쭉 보시면 경보 60분, 감시 60분 후 10분 이상 경보하는 게 자탐이죠. 자탐이나 비상방송. 이런 이제 벨이 울려주는 이런 것들은 비상방송 설비죠. 이런 것들은 이제 10분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하는 것이 이렇게 넘겨보시면 무선통신 보조설비라는 게 있어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그리고 나머지의 일반적인 소방설비는 20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이 울리는 것들은 초기에 울리는 것들은 이제 10분만. 그리고 나머지 진압할 때쓴 무전활동 이런 것들은 최고 오래 30분, 나머지는 20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기설비의 그 규정의 내용과 이론적인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설비의 내용을 보시도록 합니다. 가스 설비는 잘 나오질 않는데 지난해 한번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가스 설비. 가스 설비는 도시가스의 경우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 가스도 도시가스가 있고 액화 석유가스, LPG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령이 달라요. 이거 도시가스화법 또 LPG는 LPG 관련 법령이 다른데 문제에서는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구성을 하죠. 이 가스 설비의 내용을 좀 보시면 거기 이제 주로 이제 문제 구성되는 곳이 배관 설비의 시설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 사용 시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사용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시설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 시설 기준의 내용이죠. 그 가스 사용 시설은 크게 가스 배관 또 가스 계량기가 있습니다. 가스 계량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시설을 해야지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선 이제 가스 배관의 경우 우선 첫 번째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60cm 이상 매설을 하라 그래요. 지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60cm 이상에서 가스 배관이 지나간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가스 배관에는 표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가스 배관이다라고 해서 표면 표시를 해놓고요. 이 내용은 이제 규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 배관은 색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매설된 배관하고 이렇게 노출된 배관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달라요. 또 매설의 경우는 저압의 경우하고 또 고압의 경우, 중압 이상의 경우가 또 다릅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채워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제 이격거리가 있어요. 가스 배관하고 이제 이격거리. 그래서 이제 가스 배관의 이음 부위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계량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데, 하나는 이제 위치죠, 위치. 여러분들 이제 가스계량기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낮지 않죠? 높이 있죠? 그죠? 1.6에서 2m 요 사이에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보호상자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스계량기도 마찬가지로 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있는데, 요 이격거리는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0cm 이상 이격하는 게 있고 30cm 이상 또 15cm 이상 이격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cm 이상은 전기, 계량기나 개폐기. 30cm 이상은 굴뚝. 이건 이제 단열이 안 된 경우에요. 단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굴뚝. 또 전기 접속기나 콘센트를 얘기하죠. 전기 전멸기. 스위치입니다. 전멸기. 그 다음에 저압전선. 단열이 안... 이렇게 저압의 전선, 전선의 경우는 15cm 이상. 자, 이 내용 지금부터 이제 들여다 보도록 합니다. 자, 176페이지요. 자, 배치 기준 나오고 우선 가스 계량기 나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화기하고는 2m 뛰어라. 이건 뭐 쉽게 아실 수 있고. 그 설치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밑에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가스 계량기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 수직 수평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이 얘기죠. 이렇게. 자, 3번 보시면 이제 이격거리가 나오는데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개폐기와는 60. 또 굴뚝 단열 조치 안 된 굴뚝이나 접속기 전멸기하고는 30. 그 다음에 전련 조치를 하지 않은 저압 전선과는 15 이렇게 이격을 해라. 그래서 이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머리 글자를 따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 개폐기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면 60, 전기 접속기 전멸기 지읒으로 시작하면 30. 기억으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한 단계 밑에 지읒으로 시작돼도 이게 이제 전련이 안 된 거죠. 전련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서가 붙으면 무조건 한 단계 아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60, 지읒은 30인데 단서가 붙으면 한 단계 밑으로 보시면 돼요. 기억, 기억, 60, 지읒, 지읒, 네, 30.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스 계량기 이렇게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양가로 3번에 배관설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관설비 기준. 그래서 그 배관설비의 기준을 쭉 보시면 그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0.6m 거리를 유지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5번을 보시면 적절한 이음 부여하고는 이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호에 나오죠. 배관의 이음 부여하고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라.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9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9번을 보시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사용가스명, 최고 사용압력, 도시 흐름 방향을 표시해라. 그래서 이제 표면 표시를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관을 보면 그 순서대로 보면 우선 최고 사용가스명 뭐 LNG 최고 사용압력 0.2 뭐 메가파스칼 그리고 흐름 방향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표면 표시를 해 달라. 다만 매설 배관은 얘 생략 가능하죠. 매설은 생략 가능. 요걸 이제 하는 이유는 밸브 이쪽 거 잠그라는 거죠. 저쪽 거 이제 여기서 누설이 생겼다 그러면 이쪽도 밸브가 있고 이쪽도 밸브가 있으면 이거 잠그면 의미가 없죠. 이렇게 가니까 이쪽 걸 잠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설 배관은 흐름 방향 표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볼 텐데요. 그 2번 보시면 지상 배관은 이게 노출된 거죠. 여기 지상 배관. 지상 배관은 이제 황색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황색으로 하고 지하 매설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은 황색. 이건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으로 하는데 노출된 이 지상 배관이 노출된 것으로서 1m 높이의 폭 3cm 이상의 황색들 이중으로 표시하면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1m 높이의 이중의 폭 3cm 황색 띠를 하게 되면 이건 황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스 배관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배관에 이렇게 황색 띠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줄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색상을 황색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죠. 이게 이제 도시가스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좀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관하고 계량기 구분해서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나오는데 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는 공급자가 이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내용을 보셨고요. 그 다음엔 소방설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소방설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그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또 규정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소방설비와 관련된 부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 179페이지요. 소방설비 관리. 자, 우선 이 소방설비는요. 이 소방설비는 이 소방시설을 정해놓고 이 소방시설을 건축물에 적용을 합니다. 건축물에 이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소방시설을 우선 이제 규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뭐 용도에 따라서 이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예, 모든 품목이 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되는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 규정 설치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설치 운영이 되는지 유지 관리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을 다룬 부분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통상 여기 설치와 관련된 부분, 유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 정도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압이 제대로 나오고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다룬 것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이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도 두 문제. 근데 이제 여기 문제를 워낙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문제의 두 문제는 반드시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국가 화재 안전 기준도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 정도는 정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자, 17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소방설비관리 이렇게 돼 있고 정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경보, 피난, 소화, 용수, 그 밖에 소화, 활동설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방,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이 뭐냐면 그 181페이지, 182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180페이지에 소방설비에 소화설비, 또 181페이지에 경보설비, 또 하단부에 피난구조설비, 또 4번에 소화용수설비, 예,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까지. 이걸 이제 소방시설이라고 하고, 그 180페이지 보시면 소방시설 등이라고 하는 건 이 소방시설에다가 뭐 비상구, 뭐 방화 셔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건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 뭐 기숙사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용품은 이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이 소화설비인데 이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스도 있어야 되고 노즐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소방용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창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창이 없는 층인데 이게 뭐냐면 조그만 창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층을 그러니까 대피해서 직접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층 이걸 이제 무창층이라 그래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상층 중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다. 그러니까 개구부가 작은데 거기로 대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피하려면 사람이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크기 50cm 원에 내접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좀 좁혀서 50cm면 나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높으면 또 못 나가잖아요. 1.2m 이내에 그 개구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로 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창사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부술 수 있어야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쉽게 부수거나 열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층이 아니라 그냥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층.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이쪽은 지하인데 반지하인데 뭐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딱 나갔을 때 지상이 나와야지 이걸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보셨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소방시설부터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크게 이제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소화, 경보, 비난 구조, 소화용수,
그다음에 소화 활동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설비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지 더 이상 진도가 나갑니다. 자, 우리 이제 소화 설비는요. 대표적으로 뭐 소화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옥외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다행스럽게 이 스프링클러는 뭐 소화설비는 다 알고 있는데 소화라는 말이 다 붙습니다. 소화설비는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소화설비는 소화라는 말이 다 붙어요. 그래서 거기 소화기, 간이 소화연구, 자동 확산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소화장치 뭐 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외 소화전 이렇게 소화라는 표현이 이제 다 붙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경보 설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뭐 벨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또 이제 속보 설비도 있어요. 속보 설비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소방서로 연락을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경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됩니다. 뭐 자탐이라고 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경보 설비에 들어가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탐지 설비. 그다음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는 말 그대로 이제 이제 그 불이 나서 불난 사실을 알려주면 피난도 하고 또 일부는 구조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피난 설비는 이제 유도등이죠. 유도등 이거 보고 이제 유도등 이렇게 생긴 그 픽토그램 있잖아요. 그죠? 요거 보고 이제 피난하죠. 그리고 또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제 위험하니까 인명 구조 기구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죠? 인명 구조 기구. 그리고 직접 이제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완강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피난 구조 설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는 말 그대로 물로 불을 끄는 거죠. 물 탱크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 보면 우리 이제 저수조가 있듯이 소화 수조가 이제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있어요. 소화 수조. 소화 활동 설비는 직접 소화를 하는 건 아니고 소화 활동을 돕는 보조 설비예요. 그래서 이 소화 활동 설비는 보조로 소화 활동을 돕는 설비다. 돕는 설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기를 빼주는 제연 설비. 연기가 있으면 소화 활동 못 하잖아요. 제연 설비. 또 물이 부족하면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쓸 수가 없죠. 그럼 소방차가 와 가지고 연결 송수관 설비에 물을 공급을 해주면 스프링클러나 또 옥내 소화전 물을 쓸 수가 있죠. 뭐 연결 설비, 살수 설비 뿐만 아니라 전원이 이제 차단이 되면 전원 공급도 해야 되죠. 이건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라 그럽니다. 트 설비 뿐만 아니고 무전 활동도 도와야 돼요. 이게 무선 통신 보조 설비. 통신 보조 설비 그리고 이제 막 불이 번지면 안 되죠. 연소 방지 설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방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소방 시설을 구분하고 이 소방 시설을 이제 설치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건축물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183페이지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38페이지에 요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소화 설비에서 그 소화 기구부터 여기 있는 이제 소화기 여기 이제 소화기가 이제 소화기구죠. 여기에서부터 쭉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뭐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쭉 해서 또 뒤에 넘기면 이제 경보 설비, 또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소방 시설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요 부분은 이게 우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것들을 이제 건축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과정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서 설치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고 주로 한 문제가 이제 여기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제 소화기 대표적인 소화기가 소화기구인데 요 소화기구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연면적 얼마요?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작은 규모도 소화기는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는 주거용이 있고 뭐 캐비넷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아파트에 모두 설치돼 있어요. 아파트에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모두 설치돼 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고 생기면 이거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옥내 소화전 보니까 얼마예요? 연면적? 다 이제 여기는 연면적을 이야기를 해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고요. 스프링클러는 6층 이상이면 설치합니다. 이렇게. 예, 6층 이상이면 설치하게 돼 있어요. 6층 이상. 예.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다음 184페이지에 보시면 옥외 소화전 설비 나오는데 옥외 소화전 설비는 이제 아파트는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지상 1층,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보 설비의 비상 경보 설비. 예, 여기도 보시면 쭉 돼 있는데 비상 경보 설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면적 40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비상 경보 설비하고 비상 방송 설비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주택에는 비상 방송 설비가 설치되어 있죠. 이거는 연면적 400제곱미터고 요거는 연면적 35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요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되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30층 이상. 자,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렇게 되는 이건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 관련해서 완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피난기구는 피난층 1층, 2층 및 11층 이상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층부터 10층까지만 설치되는 거죠. 예. 자, 유도등은 뭐 이런 이제 피난구 유도등이나 통로 유도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비상 조명등 설비 이렇게 돼 있고 소화 용수 설비 보시면 소화 용수 설비의 소화 수조는 상수도용 소화 용수 설비. 그죠? 요거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예요. 그죠?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는 5층 이상이고 5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연결 설비라서 5000이고 6000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6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해당하지 않더라도 층수가 7층 이상 그래서 5, 6, 7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 송수관 설비 이야기입니다. 연결 살수 설비는 아주 작은 거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층만 설치가 돼요. 이렇게 되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지하층 이건 이제 지하나 또 뭐 높은데 이렇게 되니까 지하 면적 넓은 거 지하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건 지하입니다. 지하 바닥 면적 아니면 30층 이상 높거나
이런 곳에 이제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설치하는 거죠. 자, 지금, 지금 설치까지 이제 보셨는데요. 이 설치, 노란색 설치를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흰색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구분하고, 1차적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노란색에 이렇게 이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186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